네, 안녕하세요. 래플강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된 대로 드디어 울트라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고가 아니고요. 푸마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언박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푸마 박스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의 리뷰 제품의 이름, 초점이 안 맞네. 왜 울트라 1.1 FG AG 사이즈 255 사이즈. 255 사이즈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마도 이 푸마들이 보통 이제 일본판이든 뭐 유럽판, 제가 보통은 이 255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5로 했는데 역시 착화 해본 바로는 255가 잘 맞고요, 저한테. 제품의 특징은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 모 채널에 소개됐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케블라다, 카본이다, 페박스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튜버가 거기에 이제 번역이었죠. 사실은 제가 오늘 확인해 본 바로는, 번역이었어요. 번역인데, 글쎄요. 그 단순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 제품을 소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신제품 소개한다는 의미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리뷰어가 할 일은 아니죠. 리뷰어는 리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품을. 그래서 이런 소재에 이런 것들로 특징을 내세웠다 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긴 알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서, 드디어 이제 울트라가 어저께 출시가 됐고, 저희가 오늘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리뷰를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협찬을 받은 게 아니라 역시 빌려와서 주문을 해서 이제 받아와서 다시 이제 반납을 하는 형태로 리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실착이죠. 역시 실착이 아쉽긴 한데, 마땅히 지금 실착을 할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예, 그렇고. 그러나 이제 이그 울트라의 제품의 이 제품의 가장 특징은 결국 이제 초경량성이죠.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 올려놨듯이 무게가 뭐한 260g 기준으로 했을 때 160g 정도에 굉장히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들어봐도 정말 가벼워요. 예. 정말 가볍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모델은 푸마에서 이제 언캐치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뜻이 될 텐데, 번역을 하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 빠른 스피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축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경쟁 모델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출시가 될 엑스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가 있는데, 사실 베이퍼의 무게가 이 제품의 경쟁 상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무거운 제품은 아니지만, 나이키 중에서는 제일 가볍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이퍼 플라이 머큐리얼이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없었어요. 예전부터 저는 그 제품이 가볍다는 느낌 별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속 스피드를 강조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경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요앞 세대, 11세대, 12세대, 거기서도 사실은 나이키 다른 제품보다 특별히 더 가볍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무게상에. 예, 이제 그 무게상에 사실 이점은 크게 누릴 수 없는 모델이었다. 근데 지금 푸마에서 나온 제품 중에 치고는 퓨처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핏이라든지 이런 거를 퓨처링 거를 비교를 하면 이 제품은 월등히 가벼워졌으니까, 40g 이상이 가벼워졌으니까, 그 제품들이 한 200에서 210g 정도라 그러면 160g이면 40g 정도면 가벼워졌으니까 초경량 모델이죠. 초경량 모델인데, 초경량 모델이 되면 대개 이제 그 경량화 모델의 약점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고스티드가 몇 그램 정도로, 한 200g 내외? 그 정도 나오고, 200g 조금 아래로 나온다고 하면, 역시 이제 경쟁 모델이긴 하겠지만, 과연, 어떤 게더난 모델인가 하는 거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제품을 소개하는 쪽에, 저희가 커뮤니티상에서 굉장히, 제가 분노가 치밀었다고, 이런 표현까지 썼었었는데, 그 제품의 소개하는 것까진 좋다고는 하지만, 리뷰어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 비평,
브랜드가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더라도 그들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사실 리뷰어라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이 어떻게 나왔는데 몇만 화소다 옛날보다 뭐가 더 좋아졌다 뭐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실제로 그런지 검증을 해보고 평가를 하는 게 리뷰어의 역할이니까. 근데 그거 없이 브랜드가 제공해 주는 것만 단순하게 읽는다, 소개한다, 그럼 그건 이제 광고가 되는 거겠죠. 예. 근데 핵심은 이 제품에 나왔을 때 가장 그러면 160g의 무게를 달성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은 뭐였냐? 결국 이 어퍼죠. 이 어퍼인데, 이제 소개는 사전에 매트릭스 에보라는 그 어퍼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대개 이런 어퍼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개 이거를 니트라고 생각을 해요. 천으로 만들어 있으면.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니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어퍼는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세 가지 섬유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한 개의 원사로 제품을 직조를 하는 니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이렇게 저희 뭐 댓글 다는 분들 분에서 바보 같은 애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니트 소재 천으로만 되어 있으면 니트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인조가죽하고 니트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인조가죽 제품 뭐 아니면 니트 제품 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게 니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가죽도 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그 뭐지 인조가죽도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트도 천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소재라는 거. 그 소재를 어떻게 가공하에 따라서 니트로 분류하냐 우분으로 분류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이 제품도 니트 축가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레플카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 제품 논할 때 니트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걸로는 우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다른 소재가 사용됐으니까 그세 가지 소재가 뭐냐? 케블라, 카본, 모노필라멘트예요. 모노필라멘트, 케블라가 뭔지는 아시죠? 케블라 뭐 이런 저희가 많이 소개 들었고 철사 철로에 비해서도 같은 굵기에서 5배 이상의 인장 강도를 가진 소재다. 그 다음, 카본은 뭐 탄수소 섬유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알려져 있고, 모노필라멘트라는 거는 한 가닥에 보통 그 화학 섬유를 모노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그세 가지 섬유를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섞어서 직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매트릭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매트릭스 에보라는 구체적 이름 같은 거는 모르고, 이 소재, 제품, 울트라의 소재는 단순히 케블라나 카본이 들어간다. 이제 그 정도에서만 처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본과 울트라, 카본과 그 다음에 케블라와 모노필라멘트를 어떻게 품화해서 직조를 내서, 섞어서 개발했지 하는 의문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의문이 다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의문이 해결되는 게 너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약간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스포츠 용품에 이제 신발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다양한 신발에 대해서 조금 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약간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포츠 용품이나 스포츠화에 대해서 조금 폭넓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우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에보 아그 뭐죠 이게 매트릭스 에보라는 여기 지금 매트릭스 에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요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작은 그 프랑스 국기 색깔 아래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텍스타일 메이드 인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거죠 텍스타일. 이천 자체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천이라는 거고, 매트릭스 에보라고 되어 있고, 요 태그에 보면 울트라라고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매트릭스 에보의 주요 특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그 스포츠 용품을 조금 아시는, 스포츠를 아시는 분들한테 약간 충격적일 수 있냐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울트라 사용되고 있는, 어퍼 소재, 매트릭스 소재. 이 매트릭스 소재가 푸마의 고유 독자 개발품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이 매트릭스 에보라는 말에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마가 무슨 케블라에, 예전에 케블라 한번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 그라운드 컨트롤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필라 제품도, 그 토네도도 보여드렸었는데, 케블라는 예전에 푸마에서 그라운드 컨트롤 모델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용 경험이 있으니까, 케블라 소재를 소재를 어느 정도 가미를 했나 보다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오늘 그 제품이 온걸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면, 여기에 사용된 어퍼가 프랑스의 198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샤마텍스 제품이에요. 샤마텍스. 이거를 푸마가 여기에 지금 밝히고 있진 않고, 그 회사명을. 그 회사의 제품명이 두 가지. 샤마텍스는 1980년에 만들어진 텍스타일 전문 회사. 그러니까 저 섬유,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매트릭스 소재를 만들어서 여러 스포츠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화에. 스포츠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샤마텍스 제품 회사가 만드는 두 가지 대표 상품이 있는데, 섬유가.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 매트릭스 하나가 아케르란 소재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아케르란 소재는 주로 어디 사용되냐면, 여러분도 집에 있는 소파 있죠? 소파에 들어가는 소파의 천, 껍데기. 거기에 주로 사용이 되고, 매트릭스 소재는 주로 신발 스포츠화에 사용이 돼요. 근데 주로 사용되는 스포츠화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자전거 타시는 분은 마비이라는 회사 아시죠? 마비. 그 휠도 만들고 뭐 그냥 볼펜도 만든 회사예요. 마비. 요즘 최근에 이제 면도기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마빅사에서 사이클화가 나오죠. 그 사이클화의 소재 이 매트릭스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캠파라는 회사가 있어요. 핸드볼화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핸드볼화에도 사용이 되고, 최근에 뜨고 있는 그 러닝화 회사 중에 호카라고 있습니다. 어글리 슈즈로 유명한 회사죠. 일본에서부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전 세계 지금 히트, 우리나라에서도 호카 신발들이 뭐 최근에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나오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어글리 슈즈로 굉장히 유명한데, 호카의 제품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살로몬이라는 스키 용품, 스키 타신 분들은 아시죠? 살로몬. 살로몬에서 만드는 스포츠화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레라는 회사 아시죠? 밀레 등산화 만드는, 등산복 만들고 하는 밀레의 등산화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델타 플러스라는 회사는 보통 우리가 노가다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화 작업을 했죠.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예요. 물론 최근에는 푸마가 그 소재를 결국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축구화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 스포츠화에 사용된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마빅 사이클화라든지 캠파 핸드볼이라든지 뭐 델타 플러스의 안전화라든지 밀레 등산화라든지 살로몬의, 근데 살로몬의 그 유명한 신발 중에 하나 트레일러라고 있죠. 그러니까 산악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신는 거. 호카에서도 그냥 일반 러닝화가 아니라 산악 러닝이나 트레일 같은 그 트레일러에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들에 사용돼요. 공통점들이 뭐냐? 강한 내구성이 필요하고, 언덕을 오르거나 언덕을 내려가거나 할때 필요하기 때문에, 신발 안에서의 흔들림이 없이 잘 지지하고 있어야만 안전한 레이싱을 할수 있는 것. 아니면 작업화에서 역시 안전화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샤마텍스사가 공급하는 소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케르 말고도 대표 상품 매트릭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트릭스 소재 활용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1 레이싱, 그 드라이버 수트들, 불에 그런 규정도 있죠. 뭐 드라이버 수트는 14초 동안은 불에 완전히 타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F1 드라이버 운전을 하고 있다가 뭐 엔진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탈출할 때 걸리는 시간, 하고 그다음 수트를 벗을 수 있는 데 있는 최소 시간이 예를 들면 14초면 14초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독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에 주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뭐그 항공사 유니폼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군대 밀리터리용으로 이 휘장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무늬 뭐 훈장 같은 이렇게 약장 무늬 같은 게 들어가는데 심지어 거기에도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재가 사용되는 회사예요. 제가 이 축구 리뷰하면서 뭐 듀퐁이니 뭐 이런 뭐 토레니 뭐 이런 샤마텍스니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될줄 꿈에도 몰랐는데 결국에는 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이 축구화가 그 160g의 무게에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축구에 사용이 되면 그 소재가 굉장히 그 새로운 그러니까 축구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으로 느끼고 이노베이션처럼 느끼고 최신 제품을 느끼고 조금 더난 기능성을 기대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재가 이 매트릭스 소재가 축구화에 과연 적합한 소재인가 하는 것부터가 약간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울트라는 사실은 어퍼 소재를 설명하고 나면 설명할 게 없어요. 착화감이라든지 페박스 소재에 대한 것들은 간단한 설명만 돼. 왜냐하면 전체가 다 매트릭스 에보라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샤마텍스사에. 그래서 그 소재가 어떤 거냐만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사실 리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예. 네. 먼저 그 소재가 아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케블라, 그다음 하나가 저 카본, 그다음 카본이랑 그다음 하나가 이제 그 모노필라멘트인데 요세 가지 소재를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게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라는 고유 상품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꼬아놓은 상태로 만들어서 직조를 한 원단을 예전에 축구한 캥거루 가죽에 인조 가죽을 섞으면 캥거루 가죽 재단하고 인조 가죽 재단하고 힐 카운트를 또 재단을 하고 통 재단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부품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요 소재로 개발을 하면서 이 회사는 프랑스의 이 샤마텍스는 요그 매트릭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세 가지 소재를 하나에 섞어서 한 개의 천으로 만든 다음에 그 천을 레이저 프린트로 커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 상태가 그대로 어퍼의 모양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어퍼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붙이고 아웃솔 붙이고 미드솔 붙이고 여기 밴드 있는 요 밴드만 끼우고 신발 슐레이스만 끼우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그래서 부품 수가 대폭 줄어들었고 부품 수가 줄어들면서 공정은 굉장히 단순해졌고 그리고 소재가 갖고 있는 강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그러면 매트릭스 소재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당연히 카본과 케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도가 좋죠. 어떤 형태의 강도든지. 그러니까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특히 강하겠죠. 근데 단순하게 인장 강도만 강하냐? 케블라든지 탄소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벼우니까 라이트니스도 익스트림 라이트니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일 수가 있고 경량화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소재를 요렇게 얀을 이렇게 직조를 했기 때문에 그 직조의 그 패턴의 밀도가 굉장히 그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밀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요 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브레스블리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 통기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 소재에 땀이 나면 땀을 배출하는 능력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 공기가 잘 통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플렉시빌리티. 제품 자체가 인장 강도가 높긴 하지만 매트릭스사의 요 오퍼는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신축성 같은 거, 탄력성 같은 게 높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다 좋죠. 근데
그럼 결정적으로 이게 왜 축구화에 사용이 됐냐는 거예요. 축구화에. 그게 지난번 그모 유튜버의 번역 상태에서 신발의 어퍼가 매트릭스 에보가 직진 스프린트 상에서 발의 지지성이 높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마빅 사이클화, 그다음 캠파의 핸드볼화, 그다음에 뭐 호카의 트레일러, 뭐 살로몬 트레일러, 밀레의 등산화 트레일러 이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단단한 내구성이 필요해야 되고 악조건상에서 단단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그 산악 러닝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계시면 아시겠지만 지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지면이 불규칙할 때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단단함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아웃솔 플레이트 그 일반 운동화의 그 전체적인 플레이트가 쿠셔닝도 필요하지만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산악 기후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습기가 높거나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해서 이슬이 맺힐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그립성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립성도 높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신발이 결국 감싸고 있는 어퍼가 단단히 발을 잡아줘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게 거기에서 이 매트릭스 소재가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축구에 사용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강점은 뭐냐면, 레터럴 서포트, 그러니까 횡방향. 축구화를 신고 발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퍼가 지지하는 강도가 높고, 반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수직 방향에서의 강도도 되게 강하다. 이게 이제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횡방과 수직 방향 두 군데 다 해서 그 강점이 있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 그러죠? 이거 롱지 터니얼 서포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종방향과 행방향에서 다 강도가 세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플렉시빌리티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에 그 유명한 독일의 고어사 아시죠? 고어텍스 만드는. 고어사에, 독일 본사 사람들하고 선수들이 입는 축구용 그 베이스레이어.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의 제품에 대한 뭐죠? 비즈니스 때문에 독일 고 본사를 방문을 해서 그 친구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품 개발과 수익권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독일의 고어에서 유벤투스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팀에다가 겨울용 옷 소재를, 고어텍스로 만든 베이스 레이어를 이제 지급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 유벤투스를 공식 광고 모델로 해서 공식 파트너로 지정을 했었어요. 당시 네드베드린 선수들 대표로 했을 때. 그래서 2000년, 2001년에 겨울에 유벤투스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보면 그 고텍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베이스레이어를 입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어요. 상당히 갖고 있고 예전에 저도 K리그에 있는 후배 선수들한테 몇 개를 지원을 해서 2004년, 5년경이었는데 그때 한번 테스트 입어보라고 그냥 준 적이 있었었는데 고어텍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도 되게 자켓에 사용이 되죠. 물론 고어텍스의 바이크웨어나 러닝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베이스레이어로 있는 것들은 지금 옛날처럼 뻣뻣하진 않아요. 근데 2000년 당시에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고어텍스의 그 베이스레이어 소재가 굉장히 멤브레인이 끼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 멤브레인이 막을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땀을 배출하고 외부의 비를 막아주는 어떤 막을 형성시키는 그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레이어, 3레이어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등산용품이나 스포츠용품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그 제품을 제가 입고 한 1년 가까이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축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제품을 판매하기 힘들다. 물론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뭐, 러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능하지만, 다양한 상하의 그 신체적 활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필요한
축구에서는 부적합하니 요 고어텍스에다가 엘라스틴을 포함시킬 수 있냐 물어봤을 때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질 않았고, 대신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이키 프로니 아디다스 테크핏이냐는 베이스레이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선수들한테 지급이 됐다고요. 베이스레이어가 나온 거는 사실은 겨울에 유럽이 춥기 때문에 이제 보온과 근육 보호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언더아머도 그렇잖아요. 언더아머도 겨울 미식 축구 시즌에 선수들이 워낙 춥기 때문에 그 장구 안쪽으로 이제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축구화에 지금 케블라와 카본과 모노필라멘트가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말했지만 여기 아까 횡강도, 그다음 종강도에서 소재 자체가 워낙 강한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단단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 소재 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지지성은 있어요. 대신에 뭐가 없냐? 유연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그래서 이 제품은 굉장히, 그 다음에 이게 또 축구에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뭐한 가지가 뭐냐면, 에브라이즌 그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요 표면 케블라든 카본이든 요그 사용돼 있던 이실 자체가 그냥 그대로 카본이고 케블라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와 있는 그 카본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게 카본 플레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은 적지만 워낙 가는 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양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에브라이즌, 그러니까 그 연마강도, 마찰, 쉽게 말하면 마찰강도예요. 공과 접촉이 되거나 했었을 경우에 얇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만져보면 어퍼가 되게 얇거든요. 얇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자체 어퍼가 갖고 있는 마모 강도는 강해서 여기에 공으로 아무리 때려도 어퍼는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 대신에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 착화했을 때는 어떠냐? 제가 발을 딱 넣으면 신기가 어렵기는 해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끈이 달려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퍼 전체가 단단한 그 패브릭 어퍼고, 패브릭 어퍼에 그 다음에 강한 코팅은 아니고 섬유 자체가 이제 코팅된 것처럼 단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섬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착용을 할 때는 이런 느낌과 프레트 같은 느낌들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재를 좀 다르게 변형을 했지만 착화 감상에서는 이 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발을 넣으면 처음에 신기는 어려워요. 신는데 애를 먹었으니까 255 사이즈에서. 근데 요 모델도 마찬가지였는데, 요 모델도 제 조평과는 잘 맞아떨어지긴 해요. 공교롭게도 제 조평과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이게 신으면 내 발에 잘 성행이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어떤 거를 느끼게 되냐면, 결국 뭐 끈이 있긴 하지만 그 텅이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밴드로 해서 타이트하게 만드는 형태는 되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앞쪽이 중조골 헤드, 메타타슬 헤드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발이 저림 정도가 있을 정도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진 않아서 제 발에 핏이 완벽하게 잘 돼서 마치 엑스나 네메시스를 신은 것 같은, 그러니까 우븐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이 우븐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 아, 비슷,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니트 소재. 니트로 얇게 가공된 축구화를 신은 느낌이 들지만, 베이퍼라든지 네메시스와 비교를 하면 어퍼의 자체가 주는,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퍼의 유연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어퍼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고 발을 그냥 신발 안에 상태에서 잘 가다두는 락다운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 딱 쓰면 그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 신고 뛰는 동작을 해보면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뛸 때는 이 앞쪽을 이용해서. 그러면 발 앞쪽 부분에서 강한 텐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 발끝으로 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생각보다 발에 과한 스트레스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구화는, 그러면 그러한 과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의 발의 족형의 차이.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 전족부 부분에서 발의 형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느끼냐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제품이 FGH, AG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듯이 푸마는 뭐늘 말씀드리지만 스터드가 상당히 길고 높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앞도 마찬가지고 뭐 뒤도 만만치 않게 높고 그렇게 되는데, 요런 부분이 사실 스터드만 높은 걸로 가지고는 미드솔의 두께나 인솔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아니면 스터드의 설계상으로 스터드가 잘 흡수되도록 되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아웃솔이 페박스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빼고 인솔을 빼면, 인솔은 사실은 여기 지금 나노 그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은나노 처리 같은 걸 해서 약간 그 그립성을 조금 더줄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리고 뭐 은나노 처리를 하게 되면 되게 항균 방치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죠. 요렇게 안을 이렇게 해서 보면요, 미드솔이라고 할 만한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서 요 스터드, 그러니까 결국엔 무게를 줄이게 한 거죠. 페박스의 두께, 페박스는 그 자체로 갖고 있는 탄성 강도가 이렇게 깨지는 정도로 본다면 굉장히 유연하죠.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고반발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경량화로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장점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쉔크 강도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결국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창 안쪽에 있는 중창 부분이 되게 얇게 가공되어 있다고 제가 느꼈던서 확인을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신고 그라운드에 섰을 때 스터드 앞 같은 것들이 균일하게, 어떤 제품을 신으면 그런 것들이 없이 균일하게 발바닥이 편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품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봤더니 역시 미드솔이 얇고, 그 다음에 그럼 인솔의 두께는 어떠냐? 인솔의 두께는 얇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렇게 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드 압이 그대로 다 느껴질 정도이고, 특히 체중이 앞쪽으로 실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과한 그 뭐라 그러죠? 하중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 발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물론 이거는 발볼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좀얇그 얇은 사람들은 그 점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에 지금 뒤쪽에 힐 카운터도 힐 컵이 바깥 왼 익스턴으로 되어 있고 나서 이 뒤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힐 컵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하게 요힐컵 있는 쪽으로만 특별히 걸리는 발의 특이한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이 뒤쪽에서 사실 물집이 쓸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축구가 약간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요쪽 그 입구 부분이 다 부드러운 밴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천으로. 그래서 부드럽기도 하고 밴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스웨이드 형태로 얇게 다 가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딩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요저 어퍼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량성을. 그러면 안쪽에 있는 마감은 어떠냐? 뭐 스웨이드 형태가 그대로 다, 이게 이제 주황색에서 이 카메라를 비춰서 잘안 보이는데, 뭐 안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들이 그 스웨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뭐 크게 그 나쁘진 않다, 그런 부분들은. 제조상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고 이 축구가 나왔을 때 이제 그립 컨트롤 코팅은 여기에 있는 얇은 코팅이에요. 이걸 가지고 축구 볼 컨트롤의 이점이 있다. 예.
발끝에 힘 줘가지고 볼 컨트롤 이제 누리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할까요? 리프팅 해당 안 되고, 인사이드 킥 해당 안 되고, 인프론트 킥에도, 키 가는 거니까 사실 컨트롤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드리블 하더라도 발끝으로 이쪽 부분을 할 경우들이 있을까요? 트래핑을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요 정도 얇은 형태 그립 컨트롤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립 컨트롤은 볼 컨트롤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뭐, 푸마에서, 약간의 기술적 요소를 추가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소문난 잔치 해볼 게 없다. 그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쉔크의 이런 그 부분은 여러 형태로 엮어놓고 하긴 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요즘 축구와는 다르게 이렇게 가운데가 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앞쪽에 탄성이 있긴 하지만, 이 페박스 탄성 정도는 사실 과연 스프린트 상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고, 왜냐하면 고반발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가 타 제품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제품은 사실은 어퍼 하나를 설명하고 나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과연 이 상태에서 그러면 키킹을 하거나 성형성 가능성은 있느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사이클 와든 러닝 와든 이런 쪽에서 충분히 사용을 한 거, 그 다음에 그런 실제 그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퍼의 뭐죠? 검증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같은 소재들이 사용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어퍼 자체의 성형성이 확보가 될수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을 해서 길들이기를 통해서 자신의 발에 잘 맞게 갈수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에 있는 이 FG-AG라고 되어 있는 스터드에 늘 말씀드리지만, FG-AG라고 되어 있을 때 AG는 우리나라 인조 구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유럽의 천연잔디처럼 되어 있는 잔디 환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굳이 신어야 된다고 하면 천연구장에서 신는 거는 환영이에요. 천연잔디에서. 근데 인조구장에서 신는 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무게가 가벼워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정말 언캐치블처럼 딱 발리기가 빠른 사람들은 이 스터드의 장점을 누리면서 빠른 퀵 리스폰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공의 상황에 따라서 빠른 반응성을 할수 있을 정도의 스터드의 길이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스터드 형태도 지금 육상 그 스파이크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게 육상 스파이크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왜냐면 육상화들은 그 일반적인 육상이니까 뭐그 뭐죠? 그 높이뛰기라든지 넓이뛰기가 뭐 그런 종목이 아니면 요 앞쪽에만 스터드의 스파이크 핀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뭐죠? 이렇게 돌려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면 그 육상 스파이크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왔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신에 그러면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100m 기록이 딱 빨라지느냐? 그런 일은 없죠. 100m는 거의 타고나는 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발력에 훈련을 통해서 빠른 반응을 할수 있는 순발력 향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습에, 그러니까 뭐 정말 피난 연습을 통해서 일부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축구화를 신는다고 해서 더 빨라진다, 이런 거는 완벽한 광고예요. 언캐치버전, 그 캐치프레이드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라고 신어보는 거는 좋은데, 천연잔디에서 신어야 되는 축구하고 인조구장에서는 무게 감량에 따른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세이브에 대신에 천연잔디에서 신었을 때에 비해, 아니면 다른 축구화를 신었을 때에 비해서 발의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발들, 예를 들어서 육상화나 사이클화나 그 다음에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단한 기본적인 아웃솔 플레이트의 편안함을 기반으로 어퍼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고, 울트라 축구화인 경우에는 어퍼가 그런 제품들과 동일하게 같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고, 발을 더 다른 신발에 비하면 훨씬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호카에서 나오는 신발이라든지 뭐 살로몬에 있는 트레일러화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그 발을 잡아주는 형태이면서,
아웃솔 플레이트나 미드솔 플레이트가 주는 어떤 쿠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하고 느끼려 그러면 그거는 천년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인조구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축구화를 신을 만한 분 없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리그에 뭐 예를 들어 영균 선수라든지 푸마를 신는 몇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은 이런 신발을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요 라스트를 선수 개인의 발에 잘 맞춰서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그 아웃솔 페박스 플레이트의 두께를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솔의 두께를 약간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선수한테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신을 수 있지만 제가 선뜻 이 제품을 발을 넣어본 바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고 이 축구화의 어퍼의 소재의 특징만 알고 계시면 이 축구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경쟁 모델 상으로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라도 가능할까요? 뭐 하여튼 무게상으로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어떤 200g 정도의 무게로서는 현재 경쟁사 모델로는 머큐리알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엑스고스티도 쓸수 있고 이 모델도 쓸수 있으니까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모델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케블라와 카본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그 다음 그거를 엮어서 매트릭스 조합을 만들어서 모노필라멘트까지 엮어서 횡방향의 CG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락다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발을 안 움직이도록 해주는 데 장점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전진할 때 스피드를 향상시켜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 단순하게 발을 지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움켜잡고 지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발의 성형성에서는 네메시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기울어지게 되면 그 당시에 그때 전족부 쪽에 느껴지는 프레셔가 네메시스나 그 X보다는 훨씬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아마 모큐를 신었던 분들이 이분을 신었으면 제가 지금 그 언급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텐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어퍼의 기본적인 특징, 매트릭스 에브라는 게 푸마가 만든 게 아니라 프랑스의 샤마텍스가 만드는데 이 샤마텍스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스 소재는 비록 축구화에 채용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적합한 소재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약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락다운에는과 싹스핏을 동시에 잡기 위한 소재로서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소재가 플렉시빌리티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360도 래핑이 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아디다스의 래핑 시스템에 비춰보면 과연 이 제품의 기능적 효능이 더 있을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게가 가볍다는 게이 축구화의 전부인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이 축구화를 신음으로써 얻는 다른 이점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화를 구입을 하실 때 신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축구하거나 플레이하는 성향이 잘 맞고 그거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제품인가 하는 것들은 반드시 비교군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이 축구화 이제 나중에 구입하실 때 한번 요런 거 매트릭스 에버에 대한 설명, 여기 쭉 보면 뭐라고 다 했냐면, 멀티존 우븐 어퍼라고 되어 있는데, 멀티존 우븐 어퍼라는 거는, 요 섬유의 파이버의 각 공간들이, 가는 섬유이긴 하지만, 그 섬유들이 기본적으로 작은 구멍들에, 그러니까, 요런 구멍을 갖고 있는 형태 파이버들이잖아요, 되게 섬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엑스트라 라이트,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 그 다음에 엑셀런트 서포트. 이건 아까 말했던 레트럴 서포트. 그 다음에, 롱기튜널. 튜드널. 그 다음에 서포트. 그러니까 수직과 방향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횡방향과, 그 다음에 그 종방향. 두 개의 서포트
흡토성, 그러니까 지지성이 되게 높다.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레스볼,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기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익스트림, 에버라이즌 레지스턴스. 표면에 그 내마모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공을 차더라도 이 어퍼가 쉽게 손상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보이는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여기에 있는 끈을 묶는 실이 약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람 손으로 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케블라 아니면 카본 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사람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여기 어프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거죠. 제가 지금 손으로 당겨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웬만큼 신발 끈을 잡아당기더라도 여기에 있는 여기 그 끈구멍 여기 실 보이시죠? 이것들이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끊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으셔도 돼요. 편하게 끊으라. 세게 당겨서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신발의 쉐이크 강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비트링 강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휘어지는 걸 보면 슈팅할 때에는 역시 킥 손실에 약간의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신발 착화감상에 나쁘진 않고 안쪽에는 락다운 시킬 수 있는 패딩 처리가 전혀 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패딩도 없다. 그러니까 패딩을 다 없앴기 때문에 경량화를 했다. 그러니까 어퍼 소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량성에다가 패딩 같은 것도 일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경량화 시켰고, 대신 미드솔과 아웃솔 플레이트도 얇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무게를 줄인 데는 효과하고 있지만, 그게 얇아진 만큼 대신에 스터드의 압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축구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신고 뭐 선호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신어보시고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 예, 제가 이 축구화에 대해서 할 얘기는 어퍼에 대한 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새로운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이 어퍼 자체도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니다. 페박스가 미즈노에서부터 지금 뭐 미즈노 거쳐 푸마에 보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도 크게 뭐 페박스 소재도 새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뭐 페박스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이 매트릭스 소재, 그다음 샤마텍스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재로 개발했고 어떤 어퍼의 이점이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가 매트릭스 하나로만 다 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축구화의 특징은 이런 뭐 조그마한 코팅 처리돼서 뭐 그립 컨트롤 프로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어퍼 소재, 이게 처음 이 축구화의 처음이자 끝. 그래서 이 축구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축구 순수 축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기능성이라 할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여러 가지 레트럴 서포트니 뭐 플렉시빌리티니 라이트니스니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축구에 공을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가적 요소들이고, 직접적으로 볼 컨트롤 하는데 어떤 이점을 준다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무것도 없고 스피드를 빠르게 해주는 언캐처블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너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볼 컨트롤과 관련돼서 터치가 높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립 컨트롤 프로 정도를 요 정도 밑에다 집어넣은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인 소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푸마 울트라 1.1 모델. 가격?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250으로 신는 게딱 맞고요. 가격은 얼마죠, 이게? 소비자 가격이 20, 얼마였죠? 25만 원 정도 되나요? 예, 하여튼 그 정도 가격. 뭐, 시중에서 할인을 받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울트라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